안녕하세요, 방송민 여러분. 요새 날씨가 많이 덥죠? 최근에 위급재난 문제로 잠에서 깨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졸리시지만 저도 졸립니다. 요새 너무 이래저래 할 게 많아서 너무 피곤하네요. 이번 위급재난 문자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재난 문자 받으신 적 많으실 건데요. 당최 재난 문자가 뭐길래, 공무원들은 대체 뭘 하길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곤하긴 하네요. 이거 제 폰에 받은 재난 문자인데 보시면 저희 강서구청에서 보낸 것으로도 있죠?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 발령이었네요. 이거 요새 중대한 사항이죠. 해당 재난 문자는 저희 강서구청 안전관리과가 주관부서입니다. 당연하지만 재난이라는 것이 형태와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내는 주체가 저희 강서구청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서울시 혹은 행정안전부가 될 수도 있고요. 재난 문자 관련 매뉴얼을 살펴보면 각 재난에 대한 송출 기준 및 절차 등이 나와 있는데요. 법적 근거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홍수, 산불, 지진, 감염병 등등이 존재하고, 그 밖에는 지역에 따라서 메시지 출현 같은 케이스로 발령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재난문자 등급은 위급재난, 응급재난, 안전안내로 구분되고, 각의 재난문자는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소관 재난부서가 주관해서 고려 여건을 자체 검토 후 송출하게 되어 있고요. 대국민 협조 요청 같은 경우에 재난문자 방송 송출 판단 회의를 거쳐 부기관장 보고 후 송출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담당자가 이제 재난관리 업무 포털에 들어가서 대상 지역은 선택 지역이 맞는지, 재난 유형 선택, 전송 매체는 선택되었는지 확인, 제목 입력, 이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이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하게 됩니다. 요새 무당 개인 단말기가 최소 1개 정도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해당 재난 문자는 어떻게 보면 워낙 밀접하게 우리의 삶과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시기와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관련 교육 및 훈련도 꽤 자주 시행되고 있고요. 네, 일단 이번에 보안상은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고 하니 홍수에 관련 대책 마련이나 폭염주의보 등등 각종 재해 관련 사항에 유의하도록 하게.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갖춰서 이상 상황 발생 시마다 즉각 대응하도록. 뭐 말 안 해도 더 잘 알겠지? 아, 그리고 저... 응? 아직 보고할 게 남았나? 추가 날 건데, 그것도 결제 좀... 자네 최근에도 휴가 다녀온 적 있지 않나? 가끔 많던데 악마 때려 잠들어. 아니 저도 최근에 재난이 있었거든요. 주로 던전 쪽에서. 대충 알았으니 빨리 돌아가게. 나도 요새 좀 잠을 설쳤는지 피곤하니까. 오, 감사합니다. 충성. 요란하긴.